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지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올 들어 수익률이 좀 어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일단 코스피 지수가 어제자 기준으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수가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지수보다 훨씬 좀 언더퍼폼을 했는데요. 물론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은 철저하게 진행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하는 5.9%로 지수를 지수 하단을 밑도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종목별로 치면 이제 대명에너지 한 43% 한 달 동안 수익률을 보여줬고,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효성첨단소재도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이제 기자재 쪽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한 마이너스 8% 정도 손실률을 기록했고요. 태광 또한 또 기자재 쪽으로 한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는 뭐 지난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섹터인데요. 올해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작년에 태양광이 갔다면 올해는 좀 풍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태양광이 간다고 뭐 풍력이 안 가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태양광이 아마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태양광은 조금 주춤할 것 같고요. 풍력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역시나 환경적으로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신재생을 누적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를 2027년까지 2,4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력 국가는 역시 유럽과 중국, 미국, 뭐 인도 중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파워 EU,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로 정부 정책이 연속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좀 장기로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리파워 EU 같은 경우도 LNG 공급처 다변화 외 역시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전체 비중을 203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연평균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풍력도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한 35%까지 되거든요. 매년이요. 그러니까 매년 성장률로 치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균등화 발전 원가가 중요한데 균등화 발전 원가가 1kW시당 필요한 단위 전력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2010년부터 10년 동안 태양광은 85% 정도 하락했고요. 풍력은 5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풍력의 지금 단가를 보면 육상 풍력 같은 경우가 1kW시당 한 50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역시 58% 가까이 떨어져서 1kW시당 100원 정도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석탄이나 가스로 하는 것보다 더 단가가 쌉니다. 발전 원가가. 네. 그래서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평균 태양광 설치 증가율을 2025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보면 미국이 12%, 유럽이 9%, 중국이 7%로 미국 시장에 좀 가장 크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도 보시면 현재로서는 중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이 49%, 유럽이 16%인데 미국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력에서도 폭발적인 미국 시장의 성장에 나올 거다. 2023년에 올해 10기가와트로 저점을 찍고 2024년에 15기가와트 50% 성장하고요. 네, 중국은 유난히 풍력 시장에 비중이 높네요. 네, 맞습니다. 49%라는 건데요. 네, 풍력이 높은 밤에 또 태양광도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또 풍력이 역시 연평균 신규 설치 증가율 한 38%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산업은 역시나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정부의 의지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단가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요. 풍력도 설치 그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됨에 따라 발전, 그러니까 소위 말한 설치비 자체가 커지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단에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 단가는 올라가면서 태양광 업체든 풍력 업체는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태양광은 다만 최근에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을 1년 동안 함에 따라 지금 소위 말해서 대규모 증설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판가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 그래서 태양광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게 확인되고 들어가는 시점은 최소한 2분기가 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 태양광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네. 2분기 정도요? 2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풍력은 딱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게요. 작년에 프로젝트가 대규모 프로젝트가 설비 프로젝트가 대규모 지연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해상풍력 시장도 오히려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에 좀 더 집중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대형화 확산에 따라 풍력은 지금 시점부터 외형과 이익 성장에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풍력은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태양광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2분기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네, 풍력은 역시 대장주가 CS윈드고요. 네. CS윈드는 굉장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풍력 타워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약 17%로 1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용단에서 원부자재에 대한 뭐 수급 차질이 지속됐고 그래서 생산의 신규 법인에 대한 생산의 비효율성도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갖고 있는 CS 베어링 또한 적자가 지속되면서 상당히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분기에 굉장히 큰 폭의 부진을 나오고 보통 4분기가 여러 가지의 일회성 비용 때문에 부진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풍력 시장도 미국 시장에 가장 커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했거든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2023년에 좀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전사 기준에서 매출 비중이 미국 단위 한 3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50%까지 확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아주 고마진의 고단가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 향 물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23년 들어서 두 배 가까이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CS윈드도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력 관련돼서 생산 세제 혜택을 네. 받을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뭐 실적도 좋아지고 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비용단에서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연간 보조금이 한 2천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S윈드가 최근에 미국에서 받은 수주가 지금 2030년까지 한 약 4조 정도 수주를 받았거든요. 네. 이게 장기간으로 연간으로 계속 쪼개져서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계속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업황의 지금 선행 지표로 알려지고 있는 게 CS인데 또 큰 고객사 중에 하나죠. 베스타스가 4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895MW에서 3,366MW로 한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CS인데 수주로 네.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CS인데요. 자,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지금 거의 최고가에서 1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금액인데요. 네, 지금 CS윈드 가격 조금 보시면 네.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자, CS윈드는 오늘 1%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7만 원 정도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일봉상에서 최고점 8만 500원인데요. 저는 8만 500원은 훨씬 위로 보고 있고요. 근데 네네. 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릴 게고 제 목표가는 최소한 9만 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아, 9만 원. 네. 그리고 지금 오늘 7만 원이 깨져서 6만 9,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손절선은 단기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이 한 6만 2천 원 선입니다. 그래서 6만 2천 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6만 2천 원 위, 그러니까 6만 3천 원부터 7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가격대 지금 6만 9,900원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로 보고 계시면서 9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